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갈릴리에도 가깝고 사마리아에도 가까운 곳. 거기 어떤 조그마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나병 환자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죄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찍으로 쳐서 나병에 걸렸다. 나병에 걸리면요, 신경에 염증이 생겨요. 근데 이제 왜 채찍을 맞았다고 생각했냐면, 이제 염증이 생기는데 이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쭉쭉 퍼져 있는 신경이 있어요. 그거를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라고 해서 늑간신경이라 그래요. 이제 거기에 염증이 쫙 생기면 등을 이렇게 벗어보면 뭐 맞은 것 같아요? 채찍 맞은 거. 하나님이 때려서 그랬던 거. 그래서 중풍병자들은 대갈통을 하나님이 때려가지고 마비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일 정말 그 나쁜 병이 그 당시에 중풍병과 이 나병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직접 쳤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중풍병자들과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이 실제로 하나님한테 맞았다고 그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때려서 그렇게 됐으니 이 사람들은 뭐 구원받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어요. 그럴 때 이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높여, 조금 거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는 굉장한 얘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채찍을 때려서 내가 나병에 걸렸다면 아무도 고칠 수 있어, 없어? 아무도 못 고쳐.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 예수님이 나병 환자도 고치더라 라는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문을 듣고 그렇게 소리를 높여 외쳤어.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당시 그 선입견에 상당히 반하는 생각이야. 왜? 하나님이 채찍으로 쳐서 이렇게 걸렸는데 낫게 해줄 사람이 없거든? 근데 이제 이 나병 환자는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 가셔서 세상에 나병 환자도 고치셨대. 여러분,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뭐예요? 같은 급이라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그 고칠 수도 없어. 그래서 예수가 나병 환자를 고쳤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격인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볼 수가 있어. 그렇게,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뭐예요? 그 예수라는 자가 나병 환자들 고쳤다라는 이제 소문이 쫙 퍼진단 말이에요. 그 이 10명의 나병 환자 그 말을 듣고, 와, 그러면 그 예수라는 자는 하나님과 동격이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알았던 하나님은 자기들처럼 죄가 많으면 어떻게 벌 주고 문둥병에 걸리게 하고, 그래서 자기 같은 인간들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 그게 전통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얘기 듣기로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이런 벌받은 죄인들도 용서해 준다는 얘기가 돼, 또. 하여튼, 그 문둥병자도 예수님이 고쳐준다는 그런, 그리고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들이 있다. 이런 말은,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뭐예요? 놀라운 소식이었어. 진짜 그야말로 뭐예요? Good news. 복음이었어. 그래서 그 복음으로 들리는 그것을 안 믿었다면, 에이, 웃기고 있네. 그럴 리가 있나. 그랬더라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 안 했을 거죠. 근데 이 말을 했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그 소문을 듣고, 와, 그게 진짜라고 믿었고, 그게 진짜면은 자기들도 나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적어도 특급만큼 한 믿음이 생긴 거야. 그 소문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친 거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 쪽에서는 어때요? 아하, 얘들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렇죠. 안 믿으면 절대로 그런 요청을 할 리가 없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이러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 나병에 걸리면 그 반드시 제사장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찾아가서 제사장이 이 병은 나병이다라는 확증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요? 완전 격리야. 가족하고 못 살아.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살아야지, 가족들로부터는 완전 격리. 참, 그 나병 환자들만 모여서 그 산다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비참하겠죠. 그렇죠.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고. 그리고, 사회 활동 전면 금지. 죽으라는 얘기지. 너희들은, 죄인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아서 이런 병에 걸렸기 때문에 너희들 알아서 살려면 살고, 이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 돼. 가족들과도 접촉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살아있는 거지만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살아야 돼. 그 이 무리는 지금 10명이야. 그리고 왜 멀리 섰냐고 하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나병 환자는 절대로 근접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돌을 돌려서 죽여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멀리서, 예, 네, 예수 선생님이요. 그런데 이제 문둥병에 걸렸을 때도 제사장을 찾아가야 되고, 또 문둥병이 나았을 때도 제사장을 찾아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나는 누구누구 제사장님이 검진을 해본 결과 문둥병이 다 뭐예요? 나았다라는 확인서를 제사장이 써줘야 돼.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다 검사해가지고 너는 나았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확인서를 써주면 그제서야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이제 다 검사를 해보고 나았을 때 제사장이 간단한 제사를 지내줘요. 어떤 제사를 지내냐면 그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얘긴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정결케 치유받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야 규례나 뭐 율법이나 뭐 율례나 다 같은 계명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율법, 규례, 율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그래서 데려가면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서 진찰을 해야 돼. 그리고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다 나았으면 제사장은 어떻게 하느냐?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런데 제물이 필요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줘야 되는데 제물을 필요한다. 제물이 뭐라고? 새 두 마리야. 산새 두 마리. 왜? 나병 환자들은 돈이 없으니까. 뭐 양을 사온다든가 뭐 이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새 두 마리만 잡으면 돼. 네. 그래서 그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그 백향목 나무 자른 거, 그다음에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새 두 마리인데 한 마리는 죽여야 돼. 그 칼로 찌릅니다. 그래서 새가 피를 흘리고 그 흐르는 물에서 피를 흘리고 그래서 그건 죽어요. 그런데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 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그 피 흘리고 죽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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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번을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넣을지라.
아, 근데 이 요게 제사예요. 그러면 이건 그 새는 누구를 상징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새를 죽여야 돼. 왜 죽여야 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예수님. 그래서 그 새는 죽어요. 죽고 이제 피를 흘려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피를 찍어가지고 우술초를 어떻게 해? 환자한테 뿌린다고.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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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죽음으로, 그 피로 너는 죄가 사해졌다. 이 말이.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참 놀라운 게 있어요. 회개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없어. 그렇죠. 먼저 회개해라 이런 거 없어. 그래서 보면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성막 자기 성막 밖에서 이레를 머물 것이요. 그리고 또 이제 일곱째 날에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참, 이 하나님은 의사야, 그렇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런 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프라이드가 높았죠. 이래서 문둥병 같은 전염병을 더 이상 옮기지 않도록 철저히 그 모세 율법에는 이런 정결법이 있었어. 뭐도 밀으라고? 머리카락도 밀고 몸에 털, 왜? 몸에 털이 있으면 박테리아 그게 붙어 있을 테니까. 우리 사랑이도 수술 받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털 다 밀었어. 이제 털이 조금씩 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새는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있는 새도, 이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새의 다리에다가 홍색 실을 매죠. 홍색 실은 그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살아있는 새를 꺼내가지고, 날라보내. 그럼 그게 뭐예요? 죽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제사 과정을 이 나병 환자가 나왔을 때 그걸 그대로 설명하고, 네가 재수가 좋아서 나은 게 아니라 너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렇게 너의 죄를 책임지고 대신 이렇게 너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래서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너도 그래서 네가 나병이 나았고 그래서 너도 나중에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뜻이에요. 아름답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옛날부터 그렇게 그런 제사를 지내왔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다시.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직 제사장에게 도착도 안 했는데 가는 동안에 어떻게? 다 나버렸어. 와,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그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너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너희는 뭐예요? 나다 이 말이에요. 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도착하기 전에 뭐예요? 나버렸다 이 말이야.
무슨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그 가다가 보니까 타나버렸어. 근데 이제 보시면 그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놀라서 큰 소리로 깜짝 놀라서 바로 깜짝 놀랐어. 깜짝 놀라서 우와 내가 낳았구나. 이렇게 된 거야. 오, 내가 낳았다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깜짝 놀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솔직히 기대 안 했어. 왜 기대를 안 했게? 이제 이게 나옵니다. 자,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예수님한테로 돌아왔어. 한 명만. 돌아와가지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무엇이라? 사마리아인이라.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놀라버렸어. 자기는 나갈 수,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제외할 걸로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길 가다 그 제사장에 가다 보니까 자기도 놔버렸어.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들은 자기 같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데 이 예수님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사람 취급을 해주고 자기도 낫게 해준 거야.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은 자격이 없을수록 더 놀랍습니다. 아시겠죠? 자격이 있는 사람 별로 안 놀래. 근데 자격이 있는 사람은 구원 안 받아요. 실제로. 뭐 예수님 없어도 뭐예요. 내가 그동안 십일조도 많이 내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교회 건축 헌금도 1억씩이나 내고 이 정도면 자격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그 은혜라는 그냥 거저 공짜로 주시는 선물 같은 거는 별로 뭐예요? 마음이 없어. 그러나 이런 사마리안같이 나는 예수, 아무리 예수라고 그렇게 하지만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문둥병자니까 나는 안 낫겠지. 그런데 그런 나도 뭐예요? 놔버렸어. 정말 감동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모세율법을. 왜? 놀래라고. 왜? 율법을 읽어보니까 뭐예요? 예. 예? 순종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율법을 보기 전에는 내 정도, 나 정도로 율법 잘 지키고 살면 구원 받을 수 있지. 별로 놀라운 게 아니었어. 근데 율법을 딱 보니까 뭐예요? 와.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네. 네. 네. 내 이웃을 네 몸처럼 뭐예요? 사랑해. 그거 안 되네. 와, 탐내지 말라. 와, 나는 맨날 가난해서 부자들이 가진 거 보면 너무너무 탐나는데
너무너무 텀이 나니까 뭐예요? 아, 저걸 훔치기라도 해서 가지고 싶고. 그 이제 생각에 훔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죄라. 그 탐내지만 그럼 나중에 보니까 탐심은 또 뭐라? 우상숭배래. 그러면 나는 율법,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율법도 못 지켜.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이제. 가망 없어. 그래야만 예수님이, 그래, 율법을 못 지켜도, 하나도 못 지켜도, 하여튼 율법은 수많은 613가지 율법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뭐예요? 다 못 지키는 것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율법은. 그러니까 나는 가망이 없지. 나는 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율법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을 구원하셨다, 이 말이야. 얼마나 대박이요. 그렇죠. 그래야만 그 구원은 은혜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 은혜란 것은 뭐예요? 내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갈 자격이라고는 조금도 구비하지 없었던, 구비하지 못했던 사람. 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예수의 바라되 어떠디요?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떠냐면 나머지 아홉 명은 다 유대인이었어. 그래서 나머지 아홉 명, 이 사마리아 환자, 사마리아인 환자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은 같은 동족끼리만 고쳐줄 줄 알았어. 왜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자기 같은 사마리아인은 국물도 없어.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얼마나 고마웠겠어.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할게?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더 잘 봐주셨겠지. 이러고 가버렸어. 우리 같은 유대인끼리 잘 봐주셨다. 그건 이 사마리아인은 이니라. 그 사마리아인이 이제 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뭐예요?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냐? 그 아홉은 뭐예요? 대박! 그러고 가버렸어. 근데 그 아홉 명은 그렇게 감사한 줄도 별로 몰랐어. 유대인이니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나 한 사람밖에 없구나. 아홉 명은 돌아와서 아무 인사도 없구나.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뭐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오늘 그날 이제 와, 이 예수라는 분은 나 같은 사마리아. 사마리아인이 건강해도 그건 사마리아인이야. 나병 없어도 그거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러나 사마리아인이면서 이 나병에 걸렸다. 이러면 뭐예요? 그거는 진짜로
쓰레기에 불과해. 그런 자기를 구원해 주시다니.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 그 경험을 해본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아무 질문도 없어. 너가 그동안 지은 죄 있으면 다 풀어. 뭐 이런 거 안 해. 그 불고 회개해. 이런 조건이 없어. 아, 네가 나를 뭐요? 나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이면서 거기다가 문둥병자라도 그런 이 그 사회에서는 사마리아인이면서 문둥병자면 이거는 인간 취급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뭐요? 사랑한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다. 말이야, 그때, 그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그 이 믿음은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은 그 믿음을 사마리아인이 벌써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면 마침내 예수님이 그 믿음을 주셨나요? 예? 아, 갖고 안 있었지. 예. 갖고 안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이 그런 믿음을, 와, 이 예수라는 분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 같은 사마리아인이면서 나 같은 문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아무런 차별과 조건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떻게 해 주신 거지. 그 환자는 그런 믿음까지는 없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 병자를, 문둥병자를 그렇게 낫게 하여 주심으로써 그 사마리아인 병자는, 와, 나 같은 사마리아인이고 또 거기다가 나병 환자인데 그런 나까지도 사랑하시는구나를 믿는 믿음을 그날 이 사마리아 환자는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믿음을 탁 예수님은 가지고 있지 않던 믿음까지도 더해서 주시면서 뭐라 그래? 내 믿음이, 그 너의 믿음이란 건 누가 주신 거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 믿어야 구원 주신대.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뭐가 돼버려서?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렸어.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은 구원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열 명의 문둥병 환자에게 다 생기를 보내서 다 유전자를 즉각적으로 켜줘서 다 치유를 해 주셨으면, 여러분, 와, 예. 네. 와, 예수님을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홉 명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아, 소문 듣던 대로 맞네? 이런 차원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 환자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도 아마 나는 아닐 거야. 왜? 사마리아인이니까. 그래서, 와, 나 같은 사마리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이면서 문둥병자.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믿음을 예수님이 주셔서 이 사마리아는 그걸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려면 그 아나머지 9명도 뭐요? 다 와서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믿음을 더 주실 수가 없어요. 그 자신이 봐. 너는 사마리아인이지? 그래도 내가 치유했잖아. 그러면 나머지 9명 유대인 나병 환자들도 야 사마리아인데도 치유를 받았네. 와 이건 놀랍다. 그래서 그 나머지 9명들도 이 사마리아인 환자가 받았던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었지. 그거는 예수님이 뭐요? 그 믿음을 주셨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암 환자로서, 하나님이 암을 고쳐주시면, 여러분이, 와, 하나님이 정말로 나 같은 사람도 암을 낫게 해주셨네라는 믿음을 그때야말로 뭐예요? 확실히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십니다. 아시겠죠? 네. 그거는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고 누가 주신 거예요?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가 아들이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와서 뭐요? 아들 생긴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 그래서 내가 아들을 준다. 아브라함이 그거를 잘 믿었게 안 믿었게? 안 믿었어. 어떻게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나이가 지금 이렇게 넘겼네.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아들을 만들라고 그런 걸로 생각해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라도 하나님이 아들 낳으라 했으니까 우리는 어쨌든 아들 하나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 자기로서는 안 되고 지금 이집트 여잔데 하갈이라는 내 몸종을 당신의 처보로 드릴 테니까 알아서 만드시오. 그래놓고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렇죠.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래도 그 속상해도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지. 이런 거는 율법을 지킨 게, 명령을 지킨 게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웃겼어, 안 웃겼어? 참, 이 자식들이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믿냐? 내가 준다면 주는 줄로 좀 믿어주면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오십니다. 두 번째 찾아와서 아브라함 찾았어. 내가 아들을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웃어요, 혼자. 그것도 어떻게 해서 웃어? 엎드려서 웃었어. 하나님을 다 경배하는 척하면서 그러면서 속으로 뭐요? 웃었어. 웃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들 벌써 만들어 놨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라, 네 아내 사라로부터 아들이 있을 것이다. 다
다시 한 번 더 뭐예요? 한 번 더 약속을 해줘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태어난다. 믿어서 아들 줬어요. 아니죠, 그렇죠? 안 믿어도 아들 준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라가 임신을 딱 하니까 뭐예요? 와, 이 하나님은 믿어야 되겠네.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 누가 넣어주신 거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부담감 가지면 안 돼. 예. 어차피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하나님이니까. 왜? 우리를 지구상에 만들어 놨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둘 바를 모르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돼, 우리가 하나님을 뭐요? 당연히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뉴스타트로 암을 나아보신 경험을 하신다면 그때부터는 뭐요? 더 믿음이 확실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이런 거 안 해요. 한국에서는 교회를 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믿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거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는 줄을 모르고 하나님 제가 믿을게요. 제가 믿습니다. 그거는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믿음은 생겨도 무효야.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이 교회 안에 오해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 있잖아요.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하나님 근데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뭐예요? 온몸이 뜨끈뜨끈해지고 와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성령의 선물로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믿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믿습니다 하지 말고 믿음이 안 생깁니다. 박사님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고 하는데 저한테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자기가 믿지도 않고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서 불안하니까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속아가지고 아 얘는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에게 그 사마리아인 문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뭐요? 일어나 가라. 너는 자유다. 앞으로 항상 나를 잊지 말아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이야.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일어나 가라. 너의 뭐예요? 믿음이. 네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게 아니라 네가 율법을 잘 지키더구나. 그래.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한다가 아니라 너의 내가 너를 이처럼 이만큼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이 사랑을 뭐예요? 믿는 믿음을 네가 이제 오늘 가지게 됐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주는 믿음을 네가 받아서 가지게 됐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이
그 믿음의 주인은 누구요? 예수님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들에서는 자꾸 믿으셔야 구원 주십니다.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또.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요. 가라. 내가 너에게 준 그 믿음을 네가 받아들였으니까 내 믿음이 너를 죄로부터 뭐요?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래서 여러분, 정말 구원은 믿음 하나로 되는데 그 믿음까지도 정말 그 아브라함 부부도 드디어 임신이 되고 드디어 아들 이삭이 뭐예요? 태어나고부터는 이제는 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계속 하나님이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예. 네. 너 믿으려면 믿으면 줄 거고 안 믿으면 안 줄 거야.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일체. 예. 하나님 벌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약속들은 너무나 엄청난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 믿기 힘들었어. 얼마나 엄청난 약속이요. 아브라함 100살이고, 부인 사라는 90살인데, 생리도 다 꺼내서 어떻게 믿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들이 태어났어.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네. 참 우리들의 그 조건적 선입견하고는 성경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그거를 깨달으세요. 자꾸 우리 식으로 신앙을 가지시려고 그러시지 마시고 전적으로 은혜는 자기가 너무너무 주고 싶어서 주는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돼야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마음의 쉼을 가질 수 있죠. 와, 그렇구나. 그러면 걱정할 거 없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돼야 유전자가 팍 켜지면서 나의 치유가 내 세포 안에서부터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회복돼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를 꼭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을 내가 내 마음속에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에게도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인 그 사람에게도 사랑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하신 예수님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너무너무 좋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믿음이 쌓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루하루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꼭 응답하셔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